대통보선을 하늘에 대고 4등분으로 찢어서 필요 없음을 알릴 것입니다. 모두 찢어주세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이런 통보서 다시는 보내지 마시오. 유대한 학생의 엄마 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9일에 거기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저는 생존자입니다. 어떤 아드님이었어요? 굉장히 쾌활한 아이예요. 항상 웃는 얼굴, 장난기 많은 그런 아이로 많이들 기억하시고, 물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가족분들을 위해서 버티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버티고 버틸 수 있는 건 저를 구해주고 갔다고 생각해서 그나마 버티는 건. 이제 시골에서 났던 선생이 겨울에 취업했다고 집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이제 수학이 길든 산책으로 나가거든요. 졸업만 한 명 왔다 갔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불륜이 들어서 거기서 못 빠진 것도 너무 후회가 되고, 거기서만 빠졌으면 같이 왔을 텐데 라는 것도 같이 갔던 친구는 사람들 나오지 못했고 지켜 쉬고 듣다가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저는 진짜 처음에 제가 퇴신 받았으면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그날도 찾지 않은 같은 동네 찾지방 가서 먹으라고 막 라면이랑 식재료 같은 걸 너무 무겁게 와가지고 들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들고 다니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도 아이고 저희가 막 못 지킬 것 같다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그날도 웨딩 플래너 상담이 있었거든요. 웨딩 드레스. 아이가 이제 저랑 함께 있었던 그 시간 중에 참사 이후에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지하철역 앞에 데리러 가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만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이의 뒷모습을 봤었는데 너무 어깨가 쭉 처져 있는, 고개가 푹 숙이고 있는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편으로 왔죠. 사실 일반인은 이런 걸 받아 이런 우편물을 받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이 이름으로 이런 우편물이 왔을 때 그때 기분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죠. 저희 아이는 사실 뭐 성인도 아니고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사실 참사 당일에 어쨌든 살아남았던 아이고. 5분만이라도 늦게 돌아갔어요.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들렸고, 왼쪽으로 갈 거, 오른쪽으로 갈 거, 가지 말자고 할 거였는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연애하자 했을 때, 싫다고 거절을 도망가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저희 아이가 치료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잘 뉴스를 잘 안 보려고 하는 편이기는 해요. 한 번쯤은 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어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지금 모두 찢어주세요.